항상 샴푸하고 그러면은 네. 빛을 이렇게 거기 잘 안 돼요? 빛을 잘 안 해요. 오늘 먼저 가이드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커트를 시작할 건데 오늘 어쨌든 전체적으로 레이어가 있는 커트가 될 거고 제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기장은 한 밑에 기장이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한 최고에서 살짝 아래 정도. 근데 제가 조금 과감한 편이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기장으로 먼저 자를게요. 좋습니다. 오. 많이 잘랐어. 진짜 많이 잘랐어. 이만큼 25cm? 오, 진짜 가벼워지겠는데? 퍼포먼스 아니고. 참, 초피쌤 추천으로 갑자기 찍게 된. 이런 건 뭐. 이거는. 커트. 브이로그? 커트 브이로그. 뭐 처음 찍어봐요. 아, 이런 거 처음이에요? 이 머리 자르는 이런 모습 처음. 아. 진짜요? 네. 잘했나요? 사실 네. 저는 조금 더 가볍게 자르고 기장이 짧아졌으면 좋겠긴 한데 네. 이게 드라마 스타일링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쵸 그쵸. 그리고 또 우리가 촬영이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제약을 많이 받을까봐. 드라마 촬영도 촬영이고 계속 다른 스케줄도 병행을 해야 되니까 그 사실 저 지금 선생님 머릿속에 네. 결과물에 대한 네. 그게 없어서 저도 네. 저 지금 혹시 그러면 약간 중단발 레이어드 컷에 대한 네. 정보가 없으시죠? 저 한 번 해본 적 있는데 네. 저는 근데 설명 안 듣고 네. 그걸로 보고 싶어요. 저도 네.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던 거 위주로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좀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봐요. 이렇게 네. 먼저 제안을 주실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제안을 할 수 있게 그 만들어주는 그런 분은 오히려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지은 씨가 저랑 작업하고 그래도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는 것 같아요. 도전을 많이 또 하고 즐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어요. 네, 아예 좀 바꿔봤기는? 이전에 제가 지윤 씨 만나고 아직 앨범 작업을 같이 못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것도 기대된다. 그래서 되게 기대돼요. 저는 지금은 막 염색이나 파마하는 게 알러지 확 생기면서 그때부터 좀 더 조심스러워진 게 있는데 네. 그 전에도 사실 막 컬러를 막 다양하게 염색해보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저도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걸 느껴가지고 이제 조금 네. 해봐도 되지 않을까 요새 좀 만약에 그러면 네. 네. 첫 염색을 제가 네. 선생님께 한다면 시도해보시고 싶은 색깔 뭐 있으세요? 약간 베이지한 뭐 베이지한 약간 애쉬 그레이? 앨범 할 때는 그런 컬러도 해보고 싶고 그러면 그러고 가을면 탈색 몇 번 탈색? 탈색 5시간 말이 되냐고 염색하는데 5시간 걸리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되게 스네이프 계속 같은데요? 지금 뭔지 아시죠? 아 맞아 살짝 열어주세요 아 누구 왜 언니 그래서 이 구간을 고쳐야 합니다. 아, 그렇죠. 벌써 마음에 드는데? 아, 이 완성 커트의 결과물을 봤을 때 네. 딱 스타일링해놓으면 어떤 느낌이 제일 나는 컷인가요? 뭐 그렇게 쿨한 느낌? 뭔가 여리여리한 느낌? 사람들 지금 몰려들었는데 아니요! 여기 관심 끄실게요! 머리 자르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쿨한 느낌 쿨한 느낌? 쿨한 느낌 근데 머리를 짧게 자르면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머리를 약간 덜 말리고 잤어요. 네. 그럼 다음날 네. 알아서 막 꾸겨져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예쁘던데.
짧은 머리 좋아하시는 분들, 그 마니아층이도 있고 긴 머리 좋아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무튼 이제 좀 알겠는 게 팬들의 그 의견이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모아진 거는 등단발이 제일 예쁘다. 거기서 좀 그래서... 합의를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뭔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머리의 모양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한 60% 70% 됐어요. 이제 조금 그 스네이프 교수에서 살짝 벗어난 이렇게 살짝 덜 말리고 자면 왜 자꾸 덜 말리고 덜 말리고 자야 다음날에 예쁘게 꾸며주더라고요. 두피에 좋지 않겠지만 얼마 전에 화보 촬영했을 때 지은 씨가 앨범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은 씨는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그런 앨범에 대한 것도 같이 막 네, 원래는 좀 같이 멀티가 아, 이거는 그래도 다른 얘기 때 네. 헤어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눈의 재능, 손의 재능 네. 어떤 재능이 더 중요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네. 저는 눈의 재능이 더 중요한 생각인데 근데 눈의 재능이 너무 좋고 네. 이 사람은 잘 어울리니까 뭔가 너무 성공한 너무 좋고 근데 손이 똥손이면 어떡해. 근데 뭐 저도 그렇고 기술을 처음부터 뭔가 딱 했을 때 바로 딱 되는 건 사실 경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보는 그 사람만의 시야? 그런 거는 어때요? 그게 노력으로 맞아 하긴 노력으로 갖추기가 더 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어떤 거? 귀의 재능과 목의 재능. 난 더 뭐가 더 포기할 수 없나. 뭐를 더 갖고 싶나. 그런 걸 연습생 때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우와. 뭐지? 잠시만요. 어? 누군가 나한테 매우들어 올라왔는데 누가 보내겠지? 아인? 네, 그쵸. 잘못 보내십니다. 아인이요? 저 아인 스탭 이름인데. 제가 이제 이름이 지정이 안 됐어가지고. 아, 그랬나 보다. 그건 줄 알고. 시작 전에 커트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너무 기분 좋은 거 같아요. 아, 저 꿈꾼 거? 혼자 머리 하면서 뒤에서 계속 웃고 있었거든요. 무슨 꿈 꿨을까? 무슨 꿈 꿨을까? 아니, 그게 정확하게 무슨 꿈이었냐면. 제가 이제 오늘 이걸 자른다고 너무 커트가 오랜만이라서 저도 좀 설레고 오늘을 이렇게 다이어리에도 적어놓을 정도로 기대가 되는 거였나 봐요. 오늘 정해져 있는 날인데 커트가 쌤이 그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쌤을 쫓아다니면서 빨리 머리 잘라주세요. 빨리 잘라주세요. 이렇게 쌤을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잘랐는데 꿈에서도 레이어드 컷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쌤이 그 꿈에서는 기장을 좀 길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뚜껑은 엄청 짧고 점점 길게 하는 그렇게 선생님 저 단발 기장 정도로 스타일링도 해보고 싶어요 해서 선생님이 진짜 바쁜 와중에 막 핀으로 이렇게 뒷머리를 꼽아서 일단 너무 디테일해. 앞모습만 좀 느낌만 보세요, 진씨. 이렇게 해서 뒷부분을 이렇게 막 꽂아서 해주시고 앞에는 약간 단발인 것처럼 그렇게 스타일링 해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어머, 진짜 단발머리 같잖아. 나 이제 단발도 가능하고 장발도 가능한 기장이 됐네? 이러면서 막 만족스럽고 신기해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저 진짜 디테일하게 했거든요. 와, 너무 신기하다. 쌤, 오늘 잘라주시기로 했잖아요. 오늘 잘라주세요. 아, 대충이라도 잘라주세요.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커트를 가면. 너무 웃기네. 쌤이 워낙에 진짜 바쁘시니까 꿈에서도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쌤이 바쁜 분이라는 거 반영까지. 완전 현실 반영. 진짜 새롭다. 그렇죠. 이거 너무 팬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진이 것 이름 브이로그 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브이로그 마무리? 보통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이런 느낌인데 잠시만요. 모르다 모르다
머리를 이렇게 아 좋다. 변신 변신이다. 아 좋아요. 잘 어울려. 멋져. 멋짐 뽀뽀. 끝.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멍살이 그 부정하게 커버린 걸치거리 아웃사이더.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아이유 배우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뵙고 백상 계신데 생에서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원 중앙에 서주시면 되고요. 오,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팔방미인 우리 아이유님께서 오늘 좋은 결과 맞이하시기를 응원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틱톡 인기상 아이유님. 네, 틱톡 인기상 수상자는 아이유님. 열심히 투표해주신 우리 유애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작품에 참여할 때마다 초대해주시는 백상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저는 요즘 드라마 촬영 열심히 하고 최근에 영화 드림 개봉해서 자주자주 관객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지금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드림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발자국마다 이어진 별자리 그 서투른 생각해서 대박 대박이라고. 아, 지금 드라마 촬영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제목이 정말 길게 제주도 방황으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열심히 치열하게 재밌게 찍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지. 내가 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이 가난한 밤이야. 거울 속에 마주친 얼굴이 어색해서 습관처럼 조용히 눈을 감아 되면 서둘러 내 일로 가고 싶어.
수많은 소원 아래 매일 다른 꿈을 꾸던 아이는 그렇게 오랜 시간 나에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여전히 가끔은 삶에 개치는 날들도 있겠지. 또다시 헤매일지라도 돌아오는 길을 알아. 다음번 좀 경쾌한 버전 하나 또 있어요. 또 운 띄워주세요. 유 해보세요. 유 유 하시라니까. 유해나야 올봄 더 활짝 피어날 사람 누구게? 에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빛났지만 더 사랑 많고 행복해질 사람 누구게? 나 했다. 그러면 그래 너 하고 제가 유애나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 해봐. 아직도 유를 하는 사람이 안 돼. 나 해야지. 나 했다. 나 그래 바로 너 그래 너요 그래 너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자 운 띄워주세요. 시작. 유 해야지. 유애나 할 거야. 시작. 유 하라니까. 여러분 유 하시라니까요. 유 아, 아무도 안 하면 나 못하는데. 유 유 해주세요 빨리. 유 한다 이제. 유 유별나게 에 애틋한 나 나의 평생 벗들. 1등 자 운 띄워주세요. 시작. 유 해야지. 유해 나올 거야. 시작. 유 하라니까. 여러분 유 하시라니까요. 유 아, 아무도 안 하면 나 못하는데. 유 유 해주세요 빨리. 유 한다 이제. 유 유별나게 에 애틋한 나 나의 평생 벗들. 1등 세상에 몸살이 그 부정하게 커버린 돌직거리 아웃사이더.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아이유 배우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뵙고 백성 계실 때 저희도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원 중앙에 서주시면 되고요. 오,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팔방미인 우리 아이유님께서 오늘 좋은 결과 맞이하시기를 응원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상예술대상 틱톡 인기상 아이유님. 네, 틱톡 인기상 수상자는 아이유님. 열심히 투표해주신 우리 유애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작품에 참여할 때마다 초대해주시는 백상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저는 요즘 드라마 촬영 열심히 하고 최근에 영화 드림 개봉해서 자주 관객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지금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드림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발자국마다 이어진 별자리 그 서투른 걸음이 생각해서 대박 아까 대박이라고 지금 드라마 촬영 열심히 하고 있고요. 폭삭 네, 제목이 정말 특이해요. 제주도 방언으로 정말 좋습니다. 네, 아주 열심히 치열하게 재밌게 찍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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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my celebrity.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항상 샴푸하고 나면 빛을 이렇게 거꾸하게 잘 안 돼요? 빗질을 잘 안 해요. 오늘 먼저 가이드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커트를 시작할 건데 오늘 어쨌든 전체적으로 레이어가 있는 커트가 될 거고 제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기장은 한 밑에 기장이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한 최고에서 살짝 아래 정도. 제가 조금 과감한 편이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기장으로 먼저 자를게요. 좋습니다. 많이 잘랐어. 진짜 많이 잘랐어. 이만큼이다. 한 25cm? 오, 진짜 가벼워지겠는데? 토크박스 아니고. 아무튼, 초피쌤 추천으로 갑자기 찍게 된. 이런 건 뭐. 이거는. 커트. 브이로그? 커트 브이로그. 뭐 처음 찍어봐요. 아 이런 거 처음이에요? 이 머리 자르는 이런 모습 처음. 아, 진짜요? 네. 진짜 잘했나요? 사실 네. 저는 조금 더 가볍게 자르고 기장이 짧아졌으면 좋겠긴 한데 네. 이게 드라마 스타일링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쵸 그쵸. 그리고 또 우리가 촬영이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이게 제약을 많이 받을까봐. 드라마 촬영도 촬영이고 계속 다른 스케줄도 병행을 해야 되니까 그 사실 저 지금 선생님 머릿속에 네. 결과물에 대한 네. 그게 없어서 저도 네. 아 지금, 혹시 그러면 약간 중단발 레이어드 컷에 대한 네. 정보가 없으시죠? 저 한번 해본 적 있는데 네. 저는 근데 설명 안 듣고 네. 그걸로 보고 싶어요. 저도 네.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던 거 위주로 네.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좀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봐요. 이렇게 네. 먼저 제안을 주실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제안을 할 수 있게 그 만들어주는 그런 분은 오히려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지은 씨가 저랑 작업하고 그래도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는 것 같아요. 도전을 많이 하고 즐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어요. 요새 되게 네. 스케줄 할 때 아예 좀 묶어봤기는? 이제 제가 지은 씨 만나고 아직 앨범 작업을 같이 맞아요. 맞아요. 아, 그것도 기대된다. 그래서 되게 저는 지금은 막 염색이나 펴마하는 네. 게 알러지 확 생기면서 그때부터 좀 더 조심스러워진 게 있는데 네. 그 전에도 사실 막 컬러를 막 다양하게 염색해보거나 네.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저도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걸 느껴가지고 이제 조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요새 좀 만약에 그러면 첫 염색을 제가 선생님께 한다면 시도해보시고 싶은 색깔을 보고 있어요. 약간 베이지한 뭐 베이지한 약간 애쉬그레이? 앨범 할 때는 그런 컬러도 해보고 싶고. 그러면 그러고 뭐 하려면 탈색 몇 번 할래요? 탈색? 탈색 5시간 말이 되냐고. 염색하는데 5시간 걸리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되게 스네이프 계속 같은데요? 지금 뭔지 아시죠? 아, 맞아요. 살짝 열었는데. 아니 그거 여기 그래서 이 구간을 고쳐야 합니다. 아, 그렇죠. 벌써 마음에 드는데? 아, 진짜. 이 완성 커트의 결과물을 봤을 때 딱 스타일링해놓으면 어떤 느낌이 제일 나는 컷인가요? 뭐 그렇게 쿨한 느낌? 뭔가 여리여리한 느낌? 사람들 지금 몰려들었는데. 아니요! 여기 관심 끄실게요. 여러분? 머리 자르는 게 아주 제가 생각했을 때 쿨한 느낌. 쿨한 느낌. 쿨한 느낌. 근데 머리를 짧게 자르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머리를 약간 덜 말리고 잤어요. 그럼 다음날 알아서 막 꾸겨져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예쁘던데. 뭐야 이거? 해주세요. 잘하시잖아요. 유엔어들은 짧은 머리 좋아하시는 분들, 그 마니아층이도 있고 긴 머리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근데 아무튼 이제 좀 알겠는 게 팬들의 그 의견이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모아진 거는 긴단발이 제일 예쁘다. 거기서 좀 그래서 합의를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뭔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머리의 모양이 드러나고 있어. 지금 한 60% 70% 됐어요. 이제 조금 그 스네이프 교수에서 살짝 벗어난 이렇게 살짝 덜 말리고 자면. 왜 자꾸 덜 말리고 덜 발리고 자야 다음날에 예쁘게 꾸겨지더라고요. 좋기에 좋지 않겠지만 얼마 전에 화보 촬영했을 때 지은 씨가 앨범 준비해준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은 씨는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그런 앨범에 대한 것도 같이 막 네, 원래는 좀 같이 멀티가 이거는 그래도 다른 얘기인데 네. 헤어를 하는 사람으로서 눈의 재능, 손의 재능, 어떤 재능이 더 중요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저는 눈의 재능이 더 중요한 생각인데. 근데 눈의 재능이 너무 좋고 이 사람은 잘 어울릴 뭔가 너무 성공한 너무 좋고 근데 손이 똥손이면 어떻게? 근데 뭐 저도 그렇고 기술을 처음부터 뭔가 딱 했을 때 바로 딱 되는 건 사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보는 그 사람만의 시야? 그런 거는 어때요? 그게 노력으로 맞아 하긴 노력으로 주기가 더 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어떤 거? 귀의 재능과 목의 재능. 난 더 뭐가 더 포기할 수 없나, 뭐를 더 갖고 싶나 그런 걸 연습생 때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뭐지? 잠시만요. 누군가 나한테 에어드롭 올라왔는데 누가 보내고 있지? 아인? 네, 그쵸. 잘못 보내신 거. 아인이요? 저 제 스텝 이름인데. 제가 이제 이름이 지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 그랬나 보다. 그건 줄 알고. 시작 전에 커트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너무 기분 좋은 거 같아요. 아, 저 꿈꾼 거? 혼자 머리 하면서 뒤에서 계속 웃고 있었거든요. 무슨 꿈 꿨을까? 무슨 꿈 꿨을까? 아니, 그 정확하게 무슨 꿈이었냐면 제가 이제 오늘 이걸 자른다고 너무 커트가 오랜만이라서 저도 좀 설레고 오늘을 이렇게 다이어리에도 적어 넣을 정도로 기대가 되는 거였나 봐요. 오늘 정해져 있는 날인데 커트가 쌤이 그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쌤을 쫓아다니면서 빨리 머리 잘라주세요. 빨리 잘라주세요. 이렇게 제가 쌤을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잘랐는데 꿈에서도 레이어드 컷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었는데 우와. 쌤이 그 꿈에서는 기장을 좀 길게 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 위에 뚜껑은 엄청 짧고 네. 점점 길게 하는 그렇게 아, 선생님 저 단발 기장 정도로 스타일링도 아~ 해보고 싶어요 해서 네. 선생님이 진짜 바쁜 와중에 네. 막 핀으로 이렇게 뒷머리를 네. 꼽아서 네. 일단 너무 디테일해 너무 디테일해 앞모습만 좀 느낌만 보세요 진씨 이렇게 네. 해서 네. 뒷부분을 이렇게 막 꽂아서 네. 해주시고 앞에는 약간 단발인 것처럼 그렇게 스타일링 해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어머 진짜 단발머리 같잖아 네. 나 이제 단발도 가능하고 장발도 가능한 기장이 됐네 이러면서 막 네. 만족스럽고 신기해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저 진짜 디테일하게 했거든요. 와 너무 신기하다. 쌤 오늘 잘라주시기로 했잖아요. 오늘 잘라주세요. 아 대충이라도 잘라주세요.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커트를 감해. 너무 웃기네. 쌤이 워낙에 진짜 바쁘시니까 꿈에서도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쌤이 바쁜 분이라는 거 반영까지. 완전 현실 반영. 진짜 새롭다. 그렇죠. 이거 너무 팬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진이 것 이런 브이로그 마무리는 어떻게 브이로그 마무리? 보통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이런 느낌인데 잠시만요 노루가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나? 안녕 머리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머리를 아 좋다 변신 변신이다 아 좋아요 잘 어울린다 멋져 멋진 뽀뽀 끝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지 내가 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이 가난한 밤이야 거울 속에 마주친 얼굴이 어색해서 습관처럼 조용히 눈을 감아 되면 서둘러 내일로 가고 싶어 수많은 소원 아래 매일 다른 꿈을 꾸던 아이는 그렇게 오랜 시간 두 눈을 뜨면 세상은 그렇게
여전히 가끔은 삶에 개치는 날들도 있겠지. 또다시 헤매일지라도 돌아오는 길을 알아. 다음번 좀 경쾌한 버전 하나 또 있어요. 또 운 띄워주세요. 유 해보세요. 유 유 하시라니까. 유해나야 올봄 더 활짝 피어날 사람 누구게? 에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빛났지만 더 사랑 많고 행복해질 사람 누구게? 나 했다. 그러면 그래 너 하고 제가 유애나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 해봐. 아직도 유를 하는 사람이 안 돼. 나 해야지. 나 했다. 나 그래 바로 너 그래 너요 그래 너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요즘 항상 샴푸하고 라면은 네. 빗질을 이렇게 뻑뻑하게 잘 안 돼요? 빗질을 잘 안 해요. 오늘 먼저 가이드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커트를 시작할 건데 오늘 어쨌든 전체적으로 레이어가 있는 커트가 될 거고 제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기장은 한 밑에 기장이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한 최고에서 살짝 아래 정도. 제가 조금 과감한 편이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기장으로 먼저 자를게요. 좋습니다. 오. 많이 잘랐어. 진짜 많이 잘랐어. 이만큼이다. 한 25cm? 오 진짜 가벼워지겠는데? 추천으로 갑자기 찍게 된 이런 건 뭐 이거는 커트 브이로그? 커트 브이로그 뭐 처음 찍어봐요. 아 이런 거 처음이에요? 이 머리 자르는 이런 모습 처음. 아, 진짜요? 네. 잘했나요? 사실 네. 저는 조금 더 가볍게 자르고 기장이 짧아졌으면 좋겠긴 한데 이게 드라마 스타일링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쵸 그쵸. 그리고 또 우리가 촬영이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제약을 많이 받을까봐. 드라마 촬영도 촬영이고 계속 다른 스케줄도 병행을 해야 되니까. 그 사실 저 지금 선생님 머릿속에 결과물에 대한 그게 없어서 저도 저도 아, 지금 혹시 그러면 약간 중단발 레이어드 컷에 대한 네. 정보가 없으시죠? 저 한 번 해본 적 있는데 네네네. 저는 이제 설명 안 듣고 네. 그걸로 보고 싶어요. 저도 네.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던 거 위주로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좀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봐요. 이렇게 먼저 제안을 주실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제안을 할 수 있게 그 만들어주는 그런 분은 오히려 되게 감사합니다. 지은 씨가 저랑 작업하고 그래도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는 것 같아요. 도전을 많이 하고 즐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어요. 되게 네. 스케줄 할 때 아예 좀 묶어봤기는? 이제 제가 지은 씨 만나고 아직 앨범 작업을 같이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것도 기대된다. 그래서 되게 저는 지금은 막 염색이나 펴마하는 네. 게 알러지 확 생기면서 그때부터 좀 더 조심스러워진 게 있는데 네. 그 전에도 사실 막
컬러를 막 다양하게 염색해보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저도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걸 느껴가지고 이제 조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요새 좀 만약에 그러면 첫 염색을 제가 선생님께 한다면 시도해보시고 싶은 색깔 뭐 있으세요? 약간 베이지한 뭐 베이지한 약간 애쉬그레이? 앨범 할 때는 그런 컬러도 해보고 싶고 그러면 그러고 뭐 하려면 탈색 몇 번 할래요? 탈색? 탈색 5시간 말이 되냐고 염색하는데 5시간 걸리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되게 스네이프 교수 같은데요? 지금 뭔지 아시죠? 아, 맞아요. 살짝 열어보세요. 아니, 그거 열어보세요. 이 구간을 고쳐야 합니다. 아, 그렇죠. 어, 벌써 마음에 드세요? 아, 진짜. 이 완성 커트의 결과물을 봤을 때 딱 스타일링해놓으면 어떤 느낌이 제일 나는 컷인가요? 뭐 그렇게 쿨한 느낌? 뭔가 여리여리한 느낌? 사람들 지금 몰려들었는데 아니요! 여기 관심 끝이 뜨실게요! 여러분? 머리 자르는 게 아주 제가 생각했을 때 쿨한 느낌 쿨한 느낌 쿨한 느낌 근데 머리를 짧게 자르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머리를 약간 덜 말리고 잤어요. 그럼 다음날 알아서 막 꾸겨져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예쁘던데. 뭐야, 이거? 이거 좀 해주세요. 잘하시잖아요. 유엔어들은 짧은 머리 좋아하시는 분들, 그 마니아층이 또 있고, 긴 머리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근데 아무튼 이제 좀 알겠는 게 팬들의 그 의견이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모아진 거는 긴단발이 제일 예쁘다. 거기서 좀 그래서... 합의를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뭔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머리의 모양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한 60% 70% 됐어요. 이제 조금 그 스네이프 교수에서 살짝 벗어난 이렇게 살짝 덜 말리고 자면 왜 자꾸 덜 말리고 덜 발리고 자야 다음날에 예쁘게 꾸겨지더라고요. 두피에 좋지 않겠지만 얼마 전에 화분 촬영했을 때 지훈 씨가 앨범 준비해준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훈 씨는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그런 앨범에 대한 것도 같이 막 네, 원래는 좀 같이 멀티가 아, 이거는 그래도 다른 얘기인데 네. 헤어를 하는 사람으로서 눈의 재능, 손의 재능, 어떤 재능이 더 중요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저는 눈의 재능이 더 중요한데 근데 눈의 재능이 너무 좋고 이 사람은 잘 어울릴 뭔가 너무 성공한 너무 좋고 근데 손이 똥손이면 어떻게 근데 뭐 저도 그렇고 기술을 처음부터 뭔가 딱 했을 때 바로 딱 되는 건 사실 경우,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보는 그 사람만의 시야? 그런 거는 어때요? 그게 노력으로 맞아 하긴 노력으로 갖추기가 더 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어떤 거? 귀의 재능과 목의 재능 난 더 뭐가 더 포기할 수 없나 뭐를 더 갖고 싶나 그런 걸 연습생 때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우와. 어? 뭐지? 잠시만요. 어? 누군가 나한테 메어드롭 올라왔는데 누가 보내고 있지? 아인? 네, 그쵸. 잘못 보내신 거 아인이요? 제 스텝 이름인데 제가 이제 이름이 지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 그랬나 보다 그건 줄 알고 시작 전에 커트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너무 기분 좋은 거 같아요. 아, 저 꿈꾼 거? 네. 혼자 머리 하면서 뒤에서 계속 웃고 있었거든요. 무슨 꿈 꿨을까? 무슨 꿈 꿨을까? 아니, 그게 정확하게 무슨 꿈이었냐면 제가 이제 오늘 이걸 자른다고 너무 커트가 오랜만이라서 저도 좀 설레고 오늘을 이렇게 다이어리에도 적어 넣을 정도로 기대가 되는 거였나 봐요. 오늘 정해져 있는 날인데 커트가 쌤이 그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쌤을 쫓아다니면서 빨리 머리 잘라주세요. 빨리 잘라주세요. 이렇게 제가 쌤을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네. 잘랐는데
꿈이었는데 그 꿈에서도 레이어드 컷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었는데 우와. 쌤이 그 꿈에서는 기장을 좀 길게 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 위에 뚜껑은 엄청 짧고 네. 점점 길게 하는 그렇게 아, 선생님 저 단발 기장 정도로 스타일링도 아~ 해보고 싶어요 해서 네. 선생님이 진짜 바쁜 와중에 네. 막 핀으로 이렇게 뒷머리를 네. 꼽아서 네. 일단 너무 디테일해. 너무 디테일해. 앞모습만 좀 느낌만 보세요 진씨 이렇게 네. 해서 네. 뒷부분을 이렇게 막 꽂아서 네. 네. 해주시고 앞에는 약간 단발인 것처럼 그렇게 스타일링 해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어머 진짜 단발머리 같잖아 네. 나 이제 단발도 가능하고 장발도 가능한 기장이 됐네 이러면서 막 네. 만족스럽고 신기해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저 진짜 디테일하게 했거든요. 와 너무 신기하다. 쌤 오늘 잘라주시기로 했잖아요. 오늘 잘라주세요. 아 대충이라도 잘라주세요.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커트를 감해. 너무 웃기네. 쌤이 워낙에 진짜 바쁘시니까 꿈에서도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쌤이 바쁜 분이라는 거 반영까지 완전 현실 반영. 진짜 새롭다. 그렇죠. 이거 너무 팬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새로워. 이번 여름 지니 것. 보통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이런 느낌인데 잠시만요. 모르고 안 돼요. 안녕. 머리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머리 이렇게. 아 좋다. 해진 문신이다. 아 좋아요. 잘 어울린다. 멋져. 멋진 뽀뽀.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멍설이 그 부정하게 커버린 걸치거리 아웃사이더.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아이유 배우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뵙고 백상 계신 대상에서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원 중앙에 서주시면 되고요.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팔방미인 우리 아이유님께서 오늘 좋은 결과 맞이하시기를 응원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상예술대상 틱톡 인기상 아이유님. 네, 틱톡 인기상 수상자는 아이유님. 열심히 투표해주신 우리 유애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작품에 참여할 때마다 초대해주시는 백상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저는 요즘 드라마 촬영 열심히 하고 최근에 영화 드림 개봉해서 자주자주 관객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지금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드림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발자국마다 이어진 별자리 그 서투른 생각해서 대박 아까 대박이라고.
보라고 준상이니까 제가 마음껏 좋은 좋아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나. 아, 지금 드라마 촬영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제목이 두 번씩인데 제주도 방황으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아주 열심히 치열하게 재밌게 찍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지. 내가 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이 가난한 밤이야. 거울 속에 마주친 얼굴이 어색해서 습관처럼 조용히 눈을 감아 밤이 되면 서둘러 내 일로 가고 싶어 수많은 소원 아래 매일 다른 꿈을 꾸던 아이는 그렇게 오랜 시간 나에게 대답할 수 있어.
아니 가끔은 삶에 개치는 날들도 있겠지 또다시 헤매일지라도 돌아오는 길을 알아 다음번 좀 경쾌한 버전 하나 또 있어요. 또 운 띄워주세요. 유 해보세요. 유 하시라니까. 유해나야 올봄 더 활짝 피어날 사람 누구게? 에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빛났지만 더 사랑 많고 행복해질 사람 누구게? 나 했다. 그러면 그래 너 하고 제가 유애나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 해봐. 아직도 유를 하는 사람이 안 돼. 나 해야지. 나 했다. 나 그래 바로 너 그래 너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